할렐루야. 오늘 하루 더운 날씨에 일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여러분들 덕분에 저는 일산에 와가지고 저도 더위에서 그냥 잘 쉬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또 오늘 낮에 제가 밖에 이 숙소에서 밖에 내다보면서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공짜로 받은 복음을, 구원을, 은혜를, 십자가를 이렇게 호강하면서 전해도 이게 맞는 겁니까? 선교지에 가서 매일 제가 한 1년에 한 6번 정도 선교지에 나가는데, 나가면 제 돈 다 내가, 뭐 제 돈은 아니고 교회 재정으로 하지만, 나가서 매트리스 콘크리트 바닥에 그 압축 스펀지 깔아놓고 그 위에 얇은 뭐 침낭 같은 거 하나 이렇게 깔고 우리 청년들하고 학생들하고 그 바닥에서 한 일주일씩 자면서 선교를 하고 그러는데, 오늘 문득 너무 황송한 거예요. 야, 이거 이래도 되나, 이래도 되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 데가 여러분이 또 담임 목사님이 좋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좋은 마음으로 강사를 이렇게 잘 모셔야 되겠다 하는 거가 잘못됐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너무너무 황송하고 좋지만 내가 이건 앞으로 이거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또 잘 살아야 되나. 에이, 선교지를 앞으로 7번 나가자. 그리고 이번에 나가서는 그 인도의 목사님들이나 또 그 캄보디아의 오지의 그분들 내가 받은 만큼 조금 더 잘해드렸으면 좋겠다. 여러분, 어제 산파의 신앙을 본받아서 그러나의 믿음으로 살자, 그러나로 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 뭐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곧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거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그게 다 합쳐져서 임마누엘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안 잊어버리고,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은혜도 다 까먹고 마음이 병들어가지고 신앙이 병들어가지고 한숨 쉬면서 그 크신 하나님 능력의 주님을 믿고 살면서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교회 와서 쭈그리고 앉아서 예배드리고 앉아있으면서도 마음속에는 텅 비어가지고 가시 해찔린 거 하나 때문에 교회를 나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인생이 뭐 이러냐,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왜 이러냐, 이러고 살고 있어. 그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천지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그냥 지팡이만 들어라, 내가 물 열어주마 하면서 하루아침에 200만 명을 구원해내신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내 뒤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세상의 유혹 앞에, 세상의 고난 앞에, 세상의 문제 앞에 너무 쉽게 넘어지고, 너무 쉽게 좌절하고, 너무 쉽게 힘들어하는, 그러나 다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우리의 돌아갈 곳은 딱 한 군데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어디서 제일 행복한 줄 아세요? 시설이 좋은 어린이집이에요? 아니면 막 간식 먹을 것이 막 쌓여져 있는 교회의 그 주일학교 교실이에요? 아니요. 아기가 가장 행복한 것은 그 어느 곳이 아닙니다. 아기가 가장 행복한 곳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딥니까? 엄마의 품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도 어디로 돌아갈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할까? 어디로 돌아갈 때 우리가 가장 인간다울까? 어디로 돌아갈 때 우리가 가장 존귀 여김을 받을까? 어디로 돌아갈 때 우리가 가장 안전할까? 하나님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게 각성이고, 그게 부흥이고, 그게 깨달음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을 보는 눈을 새롭게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을 향해서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어서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뜻이에요? 바울이 3년 동안 매일 가르친 게 에베소 교회입니다. 매일 가르쳐서 3년 동안. 여담 교회도 보니까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광고만 봐도, 야,
목사님 대단하시다. 대단하시다. 어쩌면 이렇게 교회에 무슨 엿 숨겨놨나, 떡 숨겨놨나, 교회에만 딱 붙어가지고 엄마로서 자녀를 최대한 양육해야 되겠다, 잘 키워야 되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려고 애를 쓰시는 분 찾기 어려워요. 찾기 어려워요. 그런데 아멘하면 어떡합니까?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어. 에베소 교회에서 몇 년 동안? 3년 동안 매일. 바울의 마음에 뭐가 허전합니까? 내가 그렇게 가르쳐서 우리 에베소 교인들이 머리로는 너무 많이 알아. 신학도 많이 알고, 뭐 변증하라면 잘하고, 말대답하라면 잘하고, 도망갈 국리 찾으라면 성경 인용해가지고 싹싹 빠져나가고, 그런 건 너무너무 잘해. 왜 그럴까요? 머리로는 배웠는데 마음이 비어있는 거예요. 마음. 여러분, 어제 저녁, 오늘 저녁, 내일 저녁까지의 설교는 사실은 여러분이 다 하는 설교입니다. 성경편, 출애굽기로구나. 모세 얘기네. 그래. 그래, 맞아요. 그래요, 맞는데! 무슨 상황이 딱 부딪히면 저처럼. 죄송합니다. 저처럼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게 너무 황성하고 감사하니까 나 선교지 6번 나가는 거 7번 나가고 나가서 더 고생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턱 갖느냐 하는 심장이 살아있느냐, 심장 속에 열정이 있느냐, 그 열정이 나를 움직이고 있느냐. 주여, 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 어머니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세 어머니, 모세 어머니. 오늘은 모세 어머니에 관한 내용이에요. 모세 어머니. 시작하려고 합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출발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런 세상에. 참, 인생이 산 넘어 산이지요. 아니, 어제 남자들 다 죽이라 그래가지고 산파들이 그 바로왕에게 대적해가지고 남자 안 죽이고 이제 살려놓아서 그러고 또 지나가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오늘 1장 마지막 22절에 보니까 이젠 바로가 아예 애굽과 애굽 안에 있는 모든 백성, 자기 백성, 히브리인도 포함되죠. 그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려버렸어. 뭐라고 명령 내립니까? 나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그런데 마침 그 사건이 있기 얼마 전에, 그 명령이 떨어지기 얼마 전에 레위인 한 남자가 레위인 한 여자에게로 가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 태어납니까? 아론이 태어나죠. 아론이 태어날 때는 어떻게 하여튼 산파들이 그렇게 대들고 막 그 지혜롭게 어제 저녁처럼 해가지고 아론은 살았어. 야, 극적으로 살려놨어. 그런데 또 임신을 했네. 둘째를 가진 거예요. 둘째를 가져가지고 배가 조금씩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애를 생산한다, 애를 낳는다라고 하는 기대와 기쁨이 막 넘쳐야 되는데 한쪽 눈으로는 웃고 한쪽 눈으로는 울고 있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너무 감사하고 아들을 또 낳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데 이제는 이 애를 태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쁨이 있고 절망이 있어. 아들을 나일강에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일강에 익사를 시키든지 나일강에서 악어의 먹이가 되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죠. 물에 빠져 죽든지 악어의 먹이가 돼서 죽든지 아무튼 죽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그래도 어떻게 산파들만 대충 욕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빠져나가서 첫 번째 애는 살렸는데 이제는 이게 뭐 완전히 누구도 예외가 없이 다 따라야 되는 상황은 더 나빠졌네요. 그럴 때 우리 무슨 얘기합니까? 왜 하필 이때에 임신을 한 거야? 그리고 그 애는 또 왜 아들인 거야? 우리 무슨 일 닥치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 하필 이 어려운 일이 이때에 일어나는 거야? 축복인데 사실. 그런데 듣고 보니까 옆집 엄마도 애 갖다 나일강에 던졌다. 뒷집 엄마도
갖다 나일강에 던졌다 그러고 9달이 되고 10달이 되고 애는 태어날 시간이 점점 다가옵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 현대인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우리 삶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 바꾸고는 싶은데, 살고는 싶은데, 살리고는 싶은데 내 인생 앞에 골리앗이 떡 버티고 소리 지르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넘지 못할 산이 내 앞에 버티고 있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넘지 못할 파도가 내 앞에 버티고 있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때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엔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 가요. 넘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늘 흐느끼네.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엔 없어요. 나는 이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 가요. 아멘이십니까? 나는 이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 가요. 여러분 영화를 보면 제가 영화를 보면서 참 발견하는 아주 재밌는 점이 뭐냐면 이상하게 주인공은 등장할 때부터 주인공 같아. 그죠? 이상해요. 총을 막 다다다다다 쏴도 주인공은 막 뛰어가는데 안 죽어. 근데 엑스트라는 엑스트라 같아. 뭐냐면 그냥 총구가 그쪽으로 안 간 것 같은데 탕 쐈는데 이쪽에서 넘어져 죽어. 아금묘해요. 그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그냥 각본에 그렇게 돼 있어. 각본에. 그래서 그냥 주인공은 주인공답게 되는 거고 엑스트라는 엑스트라답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 인생은 어떨까요? 우리 인생도 태어날 때 너는 주인공 해라. 너는 엑스트라 해라. 그렇게 태어날까요? 아까 중창단이 찬송할 때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계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한
하나님의 영화에, 하나님의 연극에, 하나님의 대본의 주인공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엑스트라로 끝나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으로 우뚝 서기도 합니다. 모세 어머니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에요. 다른 집 아줌마들은 지금 울고 있어. 왜 울고 있어요? 지금 젖이 나오는데 내 아기를 내가 강물에다 버려버렸어. 죽었어요 내 아들은. 젖은 통통 붓고 있습니다. 뒷집 아줌마가 와서 울고 있고 옆집 아줌마가 와서 울고 있어. 그런데 모세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죽어야 할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어요. 그것도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고 애굽 공주의 양 아들로서 왕자로서 살아있습니다. 통통 부은 젖가슴을 쥐어짜면서 고통을 쥐어짜면서 눈물로 보내야 할 인생인데 그런 인생이 아니고 애기에게 젖을 먹여요. 그것도 누군가 봤더니 자기 아들에게 젖을 먹이고 있어요. 공개적으로 젖을 먹이고 있어요. 젖을 먹이는데 세상에 나는요, 엄마가 자기 애한테 젖 먹이는데 돈 받고 젖 먹이는 것은 출애굽기에서 처음 봤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9절 보세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줄이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여러분 돈 받으면서 애 키워본 적 있어요? 주인공 아닙니까? 주인공? 이런 사람이 주인공이야. 이런 사람이 삭슬 받으면서 아기 키우는 모세 엄마, 자신의 생모에 의해서 양육되어지는 모세. 그러니 그 엄마로부터 육신적으로도 양육을 받지만 그 엄마가 가끔 하나님 찬송하는 노래도 부를 것이고 그 엄마가 가끔 하나님에 관해서 얘기할 것이고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도 얘기할 것이고 엄마가 다 그거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모세가 무럭무럭 커나가는데 그 모든 비용을 누가 댑니까? 원수의 딸이 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역사예요. 그것만 있는가? 레위 족속은 여기 지금 2장 1절에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고 돼 있는데 레위 족속은 원래 저주받은 족속인가 아세요? 레위 족속이 여러분 그 예전에 창세기에 가면은 그 딤나 간음 사건 뭐 이런 상황이 막 등장을 합니다. 아, 디나 강간 사건이 나와요. 그때 시므온하고 레위가 이렇게 저렇게 하여튼 잘 꾸며가지고 그 자기 그 누이 동생을 강간했던 부족의 사람들을 칼 들고 가서 몽땅 다 죽여버리는 일이에요. 그 아버지 야곱이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임종시에 아들들을 놓고 전부 축복하잖아요. 첫 번째 아들아, 두 번째 아들아 쭉 축복을 해서 내려가는데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무슨 인생의 축복이 이렇습니까? 너희 손은, 너희 손의 무기는, 너희의 후손은, 너희의 인생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죽이고 죽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복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려주는 축복이 그겁니까? 너희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아니 우리도 애들한테 그렇게는 말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공부 안 하고 미워도 그래도 이놈 내 아들이야 이렇게 말하지. 너는 앞으로 칼과 함께 살다가 칼에 찔려 죽어라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 안 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사건이었으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하는데 유언처럼 축복하는데 저주를 해버립니다. 아버지의 저주를 안고 지금까지 살아온 족속이 누구냐? 레위 족속이에요. 레위 족속. 레위 가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출애굽기 2장 이후의 사건을 여러분이 아세요? 이스라엘 지파에 있어 대제사장이 어느 족속입니까? 족속은 몰라도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의 첫 번째 출발이 누구로부터 출발합니까? 아론부터 출발합니다. 그 아론이 누구예요? 모세 형님이에요. 그 모세 형님이면 누구 족속이에요? 레위 족속이에요. 이럴 수 있어요? 저주받은 족속이 대제사장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어요? 제사장의 사명을
가문 대대로 이어서 수행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모세 엄마 때문에. 모세 엄마 때문에. 딴 사람들은 다 애를 죽이라 그럴 때, 죽였을 때, 자기 살자고 세상의 소리에 쫓아갔을 그때, 나는 세상의 소리 따라갈 수 없다 라고 하면서 그 자기 아들을 숨겨 키웠던 한 여인 때문에, 그 여인만 산 게 아니고 그 아들만 산 게 아니고 그 가문 족속 전체가 저주의 가문에서 축복의 가문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제사장의 가문이 됐어요. 그것만 있나요? 모세의 후손들은 레위 지파로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오늘 새벽에 언약궤를 메고 갔던 그 사람들, 그게 다 레위족 속이에요. 레위족 속이에요. 한 사람만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쓴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도 남자도 아닙니다. 지금 여기 뭐 이름도 안 나와 있어요. 이름 얼마나 존중하는데 이름도 안 나왔어요. 이름도 안 나와 있는데 그 한 여인이 그냥 제대로 서니까 완전히 다 바뀌어버립니다. 그것만 있나요? 이름 없던 사람이 불리기 시작합니까? 합니다. 뭐라고 불릴까요? 너무 좋아. 모세 엄마 이렇게 불려. 그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인 줄 아세요? 저는 자식의 이름이 부모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참 어른 사역하면서 많이 느껴요. 그렇죠? 예? 자식의 이름이 부모의 힘이야. 그래서 이렇게 가게 같은 데 가서 보면은 뭐가 있냐면요, 철순의 조개구이집. 그 집 아들은 물어보나마나 철수예요. 예? 내가 조개구이는 하지만 자기 아들이 너무 자랑스러워. 제가 아는 분 한 분은요, 결혼을 해서 13년 동안 애를 못 낳았어요. 애를 못 낳았는데 13년 만에 애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이름을 짓고 나서 회사 이름을 아들 이름으로 바꿔버렸어요. 자식의 이름이 부모의 힘입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옆집은 누구 엄마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왜요? 나일강 속에 다 들어갔고 악어 뱃속에 다 들어가 있어, 그 애들이. 그러니까 누구 엄마라고 불러줄 수가 없어. 그 아줌마 이름은 불러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모세 엄마는 딱 애 데리고 애 안고 다니면서 그 부러운 눈초리로 사람들이 부릅니다. 모세 엄마다, 모세 엄마다, 모세 엄마다. 여러분 때문에 일산이 신통한 동네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불모지냐, 얼마나 서울에서 멀리 떨어졌느냐, 어떤 상황을 가진 사람들이 사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모세 엄마 있어? 이겁니다. 그 안에 그 모든 상황과 그 모든 저주와 그 모든 어려움과 그 모든 나쁜 것들을 다 바꾸어낼 수 있는 모세 엄마 있어? 우리는 약해요. 맞아요. 이 여인도 약했어요. 신통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어.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 여인의 손을 잡고 그 여인을 들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드는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분명히 죽은 아기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가문이 어떻게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한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성경을 한 군데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을 한번 가봐요. 도대체 이 여인의 비밀이 뭐예요? 비밀이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23절. 무슨 비밀이 있을까? 모세 엄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일까? 히브리서 11장 23절 신약 365면입니다. 예, 다 찾으세요. 히브리서 11장 2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제일 앞에 네 글자를 다시 읽습니다. 23절 처음에 뭐예요? 믿음으로
모세 어머니는 어떻게 살았어요? 믿음으로. 모세 아버지는 어떻게 살았어요? 믿음으로. 모세가 어떻게 살아났어요? 믿음으로. 어떻게 레위 족속이 그 저주받은 가문에서 축복받는 가문으로 바뀌었어요? 믿음으로 사는 한 사람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는가? 성도는 어떻게 주님 앞에 서고 사는 사람이 돼야 되는가? 딱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산다. 나는 세상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또 그렇게 대답하죠. 목사님, 우리 중에 믿음으로 안 사는 사람 어디 있어요? 맞아요. 히브리 백성들도 다 평안할 땐 그 소리 했어요. 애 죽여라 하는 명령 떨어지기 전에는 다 믿음으로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막상 어떤 상황이 앞에 딱딱 지니까 갑자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애를 던지기 시작했어요. 애를 살리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목숨 걸고 그 애를 지켜보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한 여인은 결단했습니다. 믿음이 뭐예요? 살리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위대한 모험을 하는 게 믿음이에요. 신앙이 뭐냐? 모험으로 사는 인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위험이 내 앞에 닥쳐지는 것과 같은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러므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엇으로 살 수밖에 없다? 나는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순종으로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게 살아서 특별한 기적을 누렸던 여인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모세엄마, 모세엄마. 애가 태어났어요. 2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잘생긴 걸 봤다. 그럼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무슨 포청천처럼 이 이마박에 뭐 이렇게 달그림이라도 이렇게 붙이고 나왔나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자식 중에 잘생기지 않은 자식 가지신 분 한번 손들어. 모세 엄마가 볼 때 모세만 잘생겼을까요? 그러면 모세 내 집 옆집에 살았던 그 애를 나일강에 던졌던 애는 그 엄마가 볼 때 잘 안 생겼습니까? 여기서 잘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준수하다는 뜻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구약 성경에서 너무너무 좋은 단어입니다. 토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선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좋음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웃집에서 태어난 애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을 거고 모세네 집에서 태어난 모세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좋았을 거, 다 좋았어요. 그러나 다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선, 좋음을 지키기 위한 결단을 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대할 때 무슨 소리를 듣고 여러분을 평가하십니까? 세상에서 우리를 향해서 주는 소리가 많아요. 너는 가방끈이 짧으니까 덜 좋다. 너는 인물이 좀 그래서 덜 좋다. 너는 몸매가 좀 그래서 덜 좋다. 저는 D라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늘 당당하게 삽니다. 나보다 몸매 좋은 사람 있으면 나와봐. 내가 보기에 내 몸매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누가 뭐라 그럴게? 누가 뭐라 그럴게? 내가 좋다는데. 왜 그런 생각을 갖습니까? D라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다라로 만드셨어요. 그러면 나는 나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늘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런 평가를 가지세요. 세상이 뭐라고 얘기를 하든, 세상이 무슨 주눅드는 얘기를 나한테 하든, 세상이 얼마나 나를 짓누르고 짓밟고 으깨고 너는 말이야 사람 구실도 못하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독생자를 주셔서까지 나를 살리셨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좋은 사람이지.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사람이지. 자녀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토부가, 하나님의 좋았더라가 우리 자녀들 속에 있는 거 아세요? 그 자녀들을 세상이 말하는 성적만 가지고 줄서기만 가지고 무슨 뭘 잘하느냐 못하느냐 가지고 우리도 그 자녀를 향해서 잣대를 들이대고 이놈아 너는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서 애를 다 나일강에 집어던져버렸어요. 거기에 아니요, 내 아들은 준수하오.
내 아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요. 그래서 나는 내 아들을 목숨 걸고 지켜야 되겠소라고 했던 사람은 모세 엄마 딱 한 사람이에요. 세상의 소리대로 애를 키웁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애를 키웁니까? 학원 선생님에게 더 많은 영향을 받습니까? 주일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교역자에게 더 많은 영향을 받습니까? 세상에서 경쟁하는 대로 밀어넣는 거에 여러분 바쁘십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함을 더 많이 배우는 곳에 내 자녀를 데려다 놓을 곳에 여러분의 더 간절함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살리는 쪽이에요? 죽이는 쪽이에요? 나는 모세 엄마예요? 아니면 모세 이웃집 아줌마예요?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이 좋았더라, 하나님이 좋았더라. 당시 애굽은 바로만 신이지 나머지 백성들은 전부 그냥 죽여도 된다 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한국도 그러지 않습니까? 1등만 중요하고 나머지는 전부 1등 밑에 분모 숫자 늘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무슨 존중이 있고 거기에 무슨 귀함이 있고 거기에 무슨 자존감이 있고 가치가 있고 그래요. 그냥 좋다가도 성적표 받아오면 애에 대해서 한숨 푹 쉬는 게 우리 엄마들 아니에요? 50점을 받아왔어도 아들아 점수는 숫자에 불과하단다. 너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다. 제가 제 아들 키우는 얘기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저 목사님들 이 부흥회 한 거는 녹음도 하지 말고 이렇게 찍어서 어디다 올려놓지 마세요. 제 아들이 나중에 보고 신경질 내면 어떡해요? 다 10대를 보내기가 어렵잖아요. 사춘기 때문에. 이 녀석도 말을 잘 듣더니 10대 가니까 좀 삐끗하게 나가기 시작해. 그럼 막 이렇게 올라가지고 지방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제가 문을 드라이버로 그 이렇게 문고리를 부셔내고 문을 연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문고리를 부셔내,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어머, 목사님 집안의 아들도 그러나, 목사가 목사지, 뭐, 목사 아들은 애지, 뭐, 지도. 그렇게 부실 수 있어요. 망치로 때려 부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저는 제 아들에게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믿는 바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바꿔주셨다. 그럼 하나님이 내 아들은 얼마나 더 잘 바꿔주시겠는가? 그 사이에 내가 지지고 벗고 신경질 내지 말자. 문 부시고 나서 담임 목사실로 아들을 불러요. 앉혀놓고 아들아 너가 누군지 아냐? 그럼 막 속에서 열이 올라오잖아. 걔가 막 얼굴 보면 알아. 뭐 죽지 못하는 넘지 못할 분노 있거든. 그러는데 막 그게 나와요. 그럼 거기다 대고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들아 잘 들어라. 네가 아무리 화가 나고 문고리를 내가 10개 20개를 부시는 한이 있어도 이 사실은 변함이 없다. 너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두 번째, 네가 누군지 아냐? 제 아들이요, 아, 그 귀여울 때 이쁠 때는요 자기가 리틀 윤홀리 그러고 다녔어.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기 아버지가 제일 존경스러운 사람이에요. 나는 크면 누구처럼,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된다. 그러고 걔가 커왔던 애예요. 그런데 그놈이 글쎄. 그래가지고 두 번째 뭐라고 말하냐면, 아들아 너는 이 자랑스러운 아빠의 아들이란다. 그 다음 세 번째, 아들아 너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준 천재야. 제가 그 아들 성적표 보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 신경질 낼 때도 한 번도 제가 화내본 적이 없어. 왜 그러냐? 여러분, 애가 속을 뒤집으면 부모 마음이 뒤집어져요, 안 뒤집어져요? 뒤집어져요. 그때 뒤집어진 대로 반응하면 모세의 옆집 엄마가 되는 거예요. 오늘 애 데리고 오신 분들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어쩌면 좋아. 애도 다 듣는데 지금. 애들이 이런 건 또 더 잘 기억해요. 엄마 오늘 강사 목사님이 설교했던 거 있잖아. 그거 기억해요? 이렇게 집에 가서 물어볼 거예요. 뭐라고 할 때마다
엄마? 이러고 쳐다볼 거예요. 여러분, 모세 엄마는 살리기로 결단했어요. 하나님의 준수함을 살리기로 결단했어요. 하나님의 그 준수함을 자기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살려내기로 결단했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하나님이 해줄 테니까 내 신경질 날 땐 다 신경질 내고 화낼 땐 다 화내고 말하고 싶은 말 있으면 아무 소리나 막 하고 그거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기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 여러분이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치밀하게 준비해서 행동으로 뭔가를 보여주는 사람.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애를 죽여야 된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애가 이제 너무 커서 막 그놈이 으앙 하고 울어대니까 야 이거 이웃의 소리 다 들리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애를 끌어안고 나일강을 걸어가면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애를 바구니에 집어넣어서 거기다가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덮어서 어디다 갖다 감춰두면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너무 쉽게 인생을 살거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셨냐고. 내가 포기해놓고서는 마치 하나님이 미리 포기하셨다는 듯이 그렇게 말하기를 좋아해요. 강조합니다. 자식은 포기해도 부모는 자식을 포기하지 않아요. 맞아요? 우리는 포기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언제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뒤에 계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사람은 포기하면 안 돼요. 목숨을 포기하면 안 되고 인생을 포기하면 안 되고 말씀 순종을 포기하면 안 되고 헌신을 포기하면 안 돼요. 언제나 언제나 내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결단한 나를 인도해 주신다. 그 하나님이 모세는 절대 안 죽이신다. 강까지 내가 애를 데리고 나가지만 그러나 나감에도 불구하고 이 애는 산다 산다 하나님이 살리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우리가 확인도 안 하고 너무 정신없이 인생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 포기하지 마라. 너 포기하지 마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못 보는 거. 제가요 한번 아파트 17층에 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바로 저만큼에 뭐가 있냐면 초등학교가 있어요. 이제 쉬는 시간이 되면 저랑 제 아내랑 취미 활동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베란다에 나와서 우리 아들 찾기. 근데 나는 그때 부모의 눈이 그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애들이 이렇게 좁쌀만하게 보여요. 17층에서 조금 떨어진데 학교 운동, 막 쉬는 시간에 막 나와가지고 막 운동장에 바글바글바글. 야, 아침에 걔 무슨 옷 입고 갔어? 응, 그러면 저기 있잖아, 저기 보여? 그러면 심통하게 둘이 다 봐. 여러분, 운동장에서 뛰노는 걔, 우리 집 애는 저를 볼까요, 못 볼까요?
못 봐. 보는지도 몰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내려다보고 계세요. 너무 사랑해서, 너무 관심이 많아서, 너무 그냥 안 볼 수가 없어서. 제 아들이 지금 군대 갔는데 얼마나 보고 싶은 줄 아세요? 제가 아들 군대 보내놓고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니구나. 제가 아들을 보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는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러 주님 앞에 나오기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나요? 기도가 뭐 주세요 받고 고지서 딱 내밀고 뭐 응답 많이 받았다 할래.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재산을 얼마 줬나 안 줬냐, 네가 집에 와서 얼마나 많이 차 트렁크에다 싣고 가냐, 그거에 관심이 아니에요. 부모의 마음은 보고 싶은 거야. 애를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도요, 낮에도 기도하면서 무슨 훈련을 받을까 이 더운 때. 지는 내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서울이 32도라는데 출근해가지고 김집사는 지금 건강할까? 얼마나 하나님이 관심 갖고 내려다보시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도우세요? 예! 진짜요? 예! 어떻게 도와요?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모세 엄마를 기가 막히게 도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5절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6절 같이 한번 읽어요. 열고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제가요, 이 말씀 보다가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혀. 왜요? 불쌍히 여긴다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죄 지은 반역하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계속 배반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용서하실 때, 돌이키실 때, 새롭게 복주실 때, 회복시킬 때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 바로 이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예요. 그런데 지금 그 마음을 누가 갖고 있어요? 이방 여인이 갖고 있어요. 그것도 누가 갖고 있어요? 이방 여인의 괴수 중에 괴수인 바로 왕의 딸. 이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인가? 바로의 딸이면 지금 막 정치적으로 암투가 심각합니다. 언제 왕이 될지도 모르고 황제가 될지도 모르고 내가 대권을 잡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 아버지 황제가 내린 명령이 지금 딱, 히브리인은 남자는 무조건 죽여라. 그러면 대권을 노리는 사람이 나만 있어요? 아니요, 내 이복 형제들도 많아요. 암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여왕이 되기 위해서는 절대로 약점 잡히면 안 돼.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명령한 것 중에 시험한 게 뭡니까? 히브리인의 남자는 죽여라. 그런데 애를 보자마자 무슨 마음이 든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든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마음이 든 거예요. 연쇄살인범이 갑자기 어느 날 사람을 쳐다보니까 불쌍해지기 시작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사람이 바꿀 수 있는가? 하루아침에 누가 이 마음을 이 여인에게 이 시간에 주셨을까? 하나님이 안 도우세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없어요? 아니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도우시고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바꾸시고 여러분의 상황을 바꾸시고 여러분의 모든 환경을 바꾸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모세 엄마가 모세 안고 강에 나올 때까지, 그리고 그 애를 나일강에 버리라고 그랬는데 말 안 듣고 나일강에 안 버리고 그 갈대 숲 사이에 놔두고 지켜보고 있는 그때까지, 사실은 모세 엄마가 더두근거릴까? 하나님이 더두근거릴까? 애가 더두근거려요. 시험 볼 때 부모가 더두근거려요.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졸이면서 그걸 보고 계신가. 그리고 여인이 딱 왔을 때 타이밍을 맞춰서 하나님이 바로의 딸의 마음을 누구의 마음으로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마음. 바꿔버려. 불쌍히 여기니까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고 살려주지요. 왕궁으로 데려오죠. 히브리 여인 유모를 붙여주죠. 그 여인에게 삭슬 주죠. 심지어 무슨 일까지 생깁니까? 아들을 삼아버려요. 아들을 삼아버려요. 하나님이 나에게는 그런 일을 안 베푸시나? 아니요, 베푸시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자세가 뭘까? 이 모세 엄마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주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인생에 어떤 것이 막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인생에 어떤 고난이 내 앞에 버티고 있느냐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너가 내 시나리오의 주인공이야. 주인공, 주인공. 주인공은 주인공답게 사는 거야. 알았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다른 반응으로. 하나님을 향한 반응으로. 여인이 살리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니까 하나님께서 살리게 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세요. 여러분, 좌절하시면 안 되고, 힘들어하시면 안 되고, 지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동일한 모세 엄마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주인공 삼으시려고 하신다.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결단하자.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믿음으로 살자.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을 선택하면서 살자. 여러분이 잘 아는 두 사람의 비교를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730년대 뉴욕에서 살았던 두 사람이에요. 잘 아시죠? 목사님이 아마 여러분 예를 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한 사람은 막스 주크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개신교 역사에 있어서 아주 위대한 신앙의 아버지였던 조나단 에드워드예요. 막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 아무렇게나 세상에 끌려다니면서 살았던 사람이고, 조나단 에드워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회를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한쪽은 하나님 없이 교회 없이 사는 사람이고 한쪽은 하나님 이씨 교회 이씨 산 두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들이 후손을 낳습니다. 이 막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은 천 명 넘는 후손이 있고, 조나단 에드워드는 같은 시대에 한 930명 정도의 후손이 있어요. 그래서 또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이 다 조사를 해봤어. 이 두 사람의 후손들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 없이, 교회 없이 살았던 막스 주크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1000명 후손 중에서 300명이 평균 13년 형을 받은 죄수로 감옥에서 삽니다. 그리고 그 1000명 중에서 300명을 뺀 나머지 중에서 190명이 매춘부로 삽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중에서 680명이 알코올 중독으로 인생을 마쳐집니다. 하나님 없이, 교회 없이, 결단 없이, 믿음 없이 산 가문이 그렇게 끝나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은 930명 나온 가운데 430명이 목사님이 되시고, 86명이 대학 교수가 되고, 13명이 대학의 학장이 되고, 75명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5명이 연방 하원의원이 되고, 2명이 연방 상원의원이 되고, 1명이 미국 부통령이 됩니다. 선택하십시오.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모세 엄마가, 이 시대의 모세 엄마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 엄마가 돼서 여러분도 살고 모세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의 가문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의 지역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복된 인생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한 분 한 분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